여러분 직장에서 좋은 일로 1인 기업을 준비하고 있진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도와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1인 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좀 굉장한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이 돼서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났던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방향이나 사업 방향 그리고 투자 방향이 맞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도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좀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가는 차가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어떤 걸 제가 하고 있는지 그분이 저를 보더니 장 대표 혹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잘 빠르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자네가 좀더 빠르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너무 당연한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답을 드렸습니다. 우선 그 대답을 듣기 전에 뭐 궁금하신 점, 이 강의를 듣고 더 궁금하신 점, 1인 기업 아카데미에 문의하시면 되고 유료 단톡방 운영하고 있고 공유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했죠.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제 생각에는 지도가 있으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기름 뭐 충분한 연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배기량 뭐 배기량이 클수록 더 빨리 가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답이 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정답은 브레이크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도 순간 딱 듣는 순간 머리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할때 빨리 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그거를 멈출 수 있는 사람 또는 옆에서 멈춰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빨리 가는 게 걱정이 안 되죠. 제가 자전거를 탈때 항상 그 시작할 때 브레이크를 먼저 확인해 보고 자전거를 타거든요, 습관이.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한테 자전거를 배울 때 브레이크 점검하고 출발해라 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당연히 생존을 위해서 그런 거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번에 요분이 교수님이셨는데 이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을까? 사업에서도 분명히 적용되는 논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가기 위해서 누군가 멈춰줄 줄 알아야 되는구나. 생각해보면 브레이크는 내 의지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페달도 내 의지로 돌리지만 브레이크도 내 의지로 잡을 수 있는데 제가 뭐 1인 기업 또는 조그맣게 일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느낀 거는 빨리 가는 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왜냐면은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사무실에 자금을 투자하고 인테리어를 투자하고 이런 거는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게더 어렵다는 걸몇 번이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으는 것도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주고 월급을 주면 100명, 200명은 누구나 다 모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또 어떤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걸 제가 몇 번이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멈출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못 멈추면은 옆에서 누군가 나를 멈추게 도와줘야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내가 지금 빠르게 가는 걸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멈출 줄 알면서 가는 걸까라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기업이든 사업이든 투자든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저보다 빨리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당장 예를 들어봐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저보다 회사를 늦게 퇴사했는데 벌써 자리를 잡고 월세를 뭐 2, 3천씩 받고 회사도 잘 운영하고 있고 확장하고 직원도 10명이나 있는데 이 친구를 보면 굉장히 빨리 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가요, 어차피. 그러면 그 친구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제 속도에 맞춰서 가는 게 맞는데 자꾸 그 친구하고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거주지, 뭐 사무실, 위치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서 이거가 잘못된 방법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됐고요. 제가 예전에 달리기를 잘했는데 달리기를 할 때도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페이스에 맞추기보다는 제 페이스에 많이 맞췄다가 코치님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왜네 페이스에 맞추냐? 이 주변의 그 트렌드나 속도에 맞춰야지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결과물은 더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단거리 관련해서는 저는 아예 페이스를 못 맞추니까는 단거리 뛰는 사람들에 비해서
단거리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장거리에만 집중해서 장거리 관련 결과물 많이 냈는데, 단거리도 잘하고 장거리도 잘했던 친구는 결국 최종적으로 가서는 단거리만 잘하거나 또는 단거리도 못하는 그런 친구가 됐어요. 두개다 페이스를 못 맞추다 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어떤 그 빨리 가기 위해서는 멈출 줄 아는 브레이크가 뭐냐, 그 브레이크가 돼줄 사람이 옆에 있냐, 그게 없다면은 너는 그걸 스스로 제어할 수 있냐, 요 질문을 들었을 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세 가지를 꼭 배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한테는 브레이크가 있을까, 내가 브레이크가 없다면은 옆에서 누군가 나를 막아줄 수 있나, 그걸 못 막는다면은 내 스스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나, 이거를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가끔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 있어요. 아, 나는 투자를 너무 하고 싶은데 내 집사람 또 남편이 방해해요라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투자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옆에서 진짜 무리한 투자나 너무 옆에서 봤을 때도 안일한 투자를 딱 보면은 와이프나 남편이 막아줄 걸 아니까는 마음 놓고 투자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감사하다라는 거를 좀 깨닫고, 내 주변에 나를 제지해 주는 사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에 대해서 막 달려갈 때야 그거 아니야, 한번더 생각해 봐 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 근데 그 길을 가본 사람이면 더 좋겠죠. 그러면은 누구보다 빨리 갈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사업이나 투자나 어떤 여러 가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의 답변은 또 1인기 아카데미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